곤충이 왔어요. 아, 곤충이 왔어요. 아이고, 맛깔나는 곤충이 왔어요. 아이, 곤충이. 오! 오, 자네. 자네. 오, 곤충 좀 관심 좀 있는가? 네? 저 관심 없네요? 뭐라고? 관심이 없다고? 다시 말해보게. 아이, 저 진짜 싫다니까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아,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보게나. 아, 내가 뭘 좀 보여줄 게 있는데. 마셔야 되네. 응? 곤충이 좋아, 싫어. 한번 볼래 말해. 어? 아, 저 진짜 싫어요.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그거. 어우, 아이고, 자네. 그 말 후회하지 않겠나? 그럼 내가 깔끔하게 끝내주겠네. 좀빼기! 여긴 어디인 거지? 오늘 자네는 나의 설명, 나의 곤충 얘기를 하루 종일 들어야 하네. 자, 그럼 한번 얘기해볼까? 자, 이제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오늘 본 곤충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봤을 곤충이야. 산에 모래 쪽에 보면 아주 많은 곤충이지. 자, 이거 뭐 그냥 눈치 빠른 사람은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바로 개미 해를 만드는 개미 고스트야.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 원래 명칭을 말해줄게. 개미 지옥을 만드는 개미 귀신이지. 원래 이놈들이 개미 지옥을 만드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어이구 저거 뭐야, 저거 저 이상한 덩어리가 생겼더라고. 아, 그래서 저기 번데기 방이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어. 와, 이거 처음 보는 친구들은 많을 거야. 나도 솔직히 이번에 처음 봤거든 이걸. 일단 뭐 설명을 해주자면 되게 동글동글해. 정확하게 거의 뭐 원처럼 동글동글하고 되게 말랑말랑할 것 같지. 근데 오히려 딱딱하단다. 니네 머리처럼. 솔직히 이거를 까보고 싶긴 한데 아, 좀 걱정이 되긴 해. 근데 좀 궁금하잖아. 얘들도 궁금하고 나도 궁금하고. 그래, 한번 까볼게 얘들아. 아, 이걸로 절대 안 돼. 내가 손으로 해줄게, 내가. 일단, 이렇게, 손으로 살살 이제, 겉에 모래를 까주고, 살짝 거미줄 같은 느낌이야, 거미줄 같은 느낌. 까졌다, 까졌어. 이제 좀 더 구멍을 넓혀서 한번 부어볼게. 자, 얘들아, 한번 보자. 아, 이게 보기가 어려워. 오니? 아직 안쪽에 번데기가 안 됐었구나. 아유, 미안하다. 내가 정보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해도 용화를 한다고 해. 일단 요 친구는 잠깐 놔두고, 요거를 한번 살짝 까볼게. 오! 오, 그래. 여기는 번데기가 들어있구만. 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보여주기 딱 좋겠어. 자, 친구들, 이게 바로 개미귀신의 번데기야. 개미귀신이 이제 원래는 명주잠자리 유충이거든? 이게 바로 명주잠자리 번데기란 거지. 어, 솔직히 생각보다 크기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신기하게 머리를 좀 움직인다. 우아할 때가 다져서 그런가? 오, 막 물려고 해. 벌써 번데기 때부터 물려고 해? 이 친구들? 야, 진짜 엄청 싸나운 놈들이네, 이거. 유충 때부터 막 물더니, 어? 어이구, 어이구, 봐봐. 이봐, 이거 벌써 무는 거 봐, 이거. 봐봐. 우와, 물어. 이야, 번데기 때 아주 이러는 놈들은 처음 본다, 아주 그냥. 솔직히 이 친구에 대해서 설명할 거 그닥 없어. 뭐 굳이 설명하다면 몸통은 애벌레랑 똑같고 눈은 겁나게 커, 그냥. 전 좀 부럽다 저건. 일단 뭐 잠자리 같은 머리를 하고 있고 날개는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아. 뭐 나중에 펴지겠지만 번데기 상태에선 역시 작구나. 오늘 설명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 솔직히 더 볼 것도 없잖아. 이거 뭐 볼 거 있나 이거. 어? 여기서 이 정도만 보여줬으면 됐지. 아주 빠르게 끝내볼게. 아차, 그럼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 이 친구들 솔직히 처음 봐서 좀 신기하긴 했어. 그래도 뭐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고 더욱 신기한 걸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혹시 구독은 하셨습니까?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